맛있는 고기를 고를 수 있는 방법.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선홍색이어서 좋냐, 까마면 안 좋냐를. 네.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어떻게 맛있게 먹습니까? 한우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울대 졸업생의 정육점 편인데요. 그 2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고기는 보통 집에서 먹는 분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좀 살 수 있는 장소는 좀 어디가 좋을까요? 정육점이든 마트든 간에 사실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어떤 고기를 고르냐가 중요하지 맛있는 고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느 마트가 더 괜찮다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동네에 있는 정육점도 정육점. 시장에 있는 정육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대형마트, 아니면 그냥 네. 백화점, 네. 아니면 정말 마장동 같은 데가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뭐 진짜 마장동 이런 데가 좀 더 괜찮나요? 그러니까 마장동은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큰 도매를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좋은 고기들도 분명히 그 중엔 되게 많이 있고 반대로 안 좋은 고기도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오면 네. 소비자가 거기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살 수 있을까?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좋은 고기를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전체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모두 있는 게 마장동이기 때문에 마장동에 간다고 해서 좋은 고기를 네, 마장동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좋은 고기를 사실 수 있는 거는 어떤 가게를 가느냐, 내가 얼마나 고기를 잘 볼 수 있냐에 딱 달라지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고를 수 있는 방법.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초심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색깔이 좀 밝고 선홍색이고 선홍색. 그리고 밑에 있는 흔히 말하는 육즙이 흘러나왔다. 드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육즙이 흘러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은 고기가 좋은 고기예요. 아, 나오지. 네, 나오지 않은 고기.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무조건 선홍색이어서 좋냐, 까마면 안 좋냐라는 거 있는데 사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주의할 점이 진공 포장된 고기는 원래가 어둡습니다. 진공 포장된 고기가 어둡다고 해서 안 사시면 안 돼요. 진공 포장된 고기는 색깔을 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 개인적인 소비자분들은 어두운 고기도 상관없다 생각해도 되고, 그냥 물이 적게 나온 고기가 기본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보셨을 때 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찰져 보이는 애들, 이게 좀 좋은 고기일 가능성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아, 모양이 중요해요? 네,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진짜? 안심이라고 하면 안심의 덩어리가 이만큼 이렇게 큽니다. 그쵸, 큰 물고기처럼 생겼는데요. 그쵸. 그 중간에서 이 가운데를 보통 제일 좋고 이 부위를 샷도그리앙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부위들이 보통 제일 모양이 잘 나와요. 고기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육도 좋아요. 네. 이렇게 모양이 좋은 고기를 고르는 게 네. 팁이에요. 잘 뭔가 헷갈리신 모양이 좀 못생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안 고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이건 물론 초심자용이에요. 야, 이 고기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있구나. 그럼요. 하나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 더. 나쁜 고기를 피하는 거. 아, 이거 되게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이게 팁이에요, 팁. 만약에 구이 목적이 좀 다른데요. 로스 구이다. 좀 얇게 해서 구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갈비살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 갈비는 숙성이나 이런 요소들에 대해 영향이 적고 신선하게만 하면은 다 맛있다. 맛있어요. 기본 육향이 진하고 그리고 등급에 상관없이 마블링이 많다고 표현하는 그 꽃갈비살, 진갈비살은 마블링이 많아요. 저등급도.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는 후가공이 적어서 신선도만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싶으면은 갈비살을 고르셔라. 또 있는데. 아, 뭐 얘기해보세요. 드라이 에이징 고기를 사지 마라.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 되게 요즘 많이 좋아해요. 치즈향, 꼬릿꼬릿한 향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얘는 호불호가 있고 아니고 따라서 좋아하시면 사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건 단순히 숙성이 아니라 거기 있는 곰팡이는 균주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흔히 말하는 꼬릿꼬릿한 향이 나요. 네. 근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드라이 에이징의 90%는 그냥 건조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꼬릿꼬릿한 향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면 괜히 좋은 고기를 말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드라이 에이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피하면 피해라. 다 들었는데 내가 고기 고르려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영상. 네,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좋은 고기 샀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어떻게 맛있게 먹습니까? 어떻게 굽어야 돼요, 도대체? 한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굽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네. 어떻게 굽으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두께가 좀 두껍다고 하면은 3cm 이상, 2.5cm 이상 된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되는 두께 이상이면 사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면 안까지 익히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15분에 20분 정도 냉을 흔히 뺀다고 해서 잠깐 실온에 좀 두고요.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굽기 직전에 뿌립니다. 아, 굽기 직전에 뿌려야 돼요? 네, 굽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방식은 굽기 직전에 뿌립니다. 줄여서 팬을 이렇게 가능한 세게 달궈요. 가장 센 불로. 그래서 오일을 좀 뿌려야 되는데 네. 오일 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팬이랑 고기랑 붙지 말라. 아, 붙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일은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쓰면 안 돼요. 올리브유는 향이 강하고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맛이 콩맛이 더 강하게 나요. 그럼 뭘 뿌려야 돼요?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살짝 도포하신 다음에 네. 센 불로 이렇게 놓고 구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워야 되느냐? 놓고 몇 초 보실 거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뒤집어서 보셨을 때 짙은 갈색이 됐다 라고 하면 뒤집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다시 놓으시면 돼요. 다 됐다라고 해서 뒤집어서 반대편에 익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시어링에 겉표면을 일종의 살짝 태우는 고기를 익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익히고 나서 이제 고기 두꺼워서 이제 안쪽까지 좀 익히고 싶다, 미디움 레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덮어놓으세요. 아, 찜볶아를 이용하는 건가요? 약간? 네, 이쪽 레스팅을 시킨다고 하는 건데요. 레스팅을 하는 과정 중간에 안쪽에 있는 수분이 쫙 재분포가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육즙이 바깥으로 쭉 퍼져나가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육즙이 다 그 흔히 시어링 과정에 다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이 쫙 퍼지고 나면은 각각의 단백질들이 육즙을 꽉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육즙을 꽉 잡을 수 있게. 그 동시에 열이 있으니까 안에까지 익힐 수 있는 거죠. 굽는 게 뭐 미디움 레어 이게 몇 단계 있는 거죠 원래는? 레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그다음에 이제 웰던 보통 이렇게. 웰던 바싹 익힌. 바싹. 아 바싹. 네 바싹. 소고기 보통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느 게 보통 제일 괜찮은 편이에요? 미디움 레어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이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부드럽다, 육즙이 많다, 쥐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실제 육즙이랑 마블링이에요. 실제 있는 육즙 때문에 육즙이 많이 나와 이게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마블링이 녹아서 기름이 녹아서 쥐시하게 느끼는 거예요. 육즙이 있게. 근데 만약에 안심같이 전반적으로 마블링 적은 부위를 네. 웰던을 하면은 육즙이 아예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쥐시함이 없어서 퍽퍽해지는 거예요. 근데 등심이나 채끝처럼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웰던을 하면은 육즙은 분명 많이 날아갔겠지만 마블링 때문에 걔가 녹아서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웰던을 해먹어도 괜찮고요. 그렇네요. 웰던. 마블링이 적은 고기는 웰던을 하는 순간에 퍽퍽하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 마블링이 상태에 따라서 굽기가 달라져야 되는. 네네.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이 있는 거죠.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네. 아, 제가 옛날에 요리 관련된 책을 보는데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요리 관련된 거를 안내해 주는 책자였는데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사람들은 싸고 맛있는 집을 찾잖아요. 네. 그런 곳은 없다. 음식이라는 것은 재료가 70, 80%이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맛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가 당연한 거다. 그럼요. 예.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스시집을 사람들이 막 요즘 유튜브에 올라와서 비교를 하시는데 맞아요. 어떤 스시집은 5만원짜리 스시집이고 어떤 데는 25만원짜리 스시집인데 비교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료값이 재료값이 다르기 때문에 5만원짜리 스시집과 25만원짜리 비교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 제일 비싼 스시는 한 1인당 15인가 18만원짜리 먹은 것 같아요.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한우 관련해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한우 육가공을 하는 흔히 말하는 한우 일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거 괜찮을까라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아요? 직업으로서? 직업으로서 괜찮을까? 힘들지 않냐? 비전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예전처럼 그냥 뭐 내가 10년, 20년 동안 했다 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들의 질문수리 굉장히 올라가고 점점 요구수리 빠져나지고 있어요. 칼을 어떻게 알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그 사람의 가치가 정말 높일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전통적인 사업인 것만큼 그 중에 들어와서 내가 다르게 한다고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시간만 쌓이면 뭐 네.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 시간 안에 내가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네. 찾아보고 경험하는 게 네.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1만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 회사가 지금 사실 업력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2년도 채 안 됐는데 네.
2년 동안에 그래도 이만큼 발전하고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1만 시간은 안 되지만 네. 그 1만 시간만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정말 한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고요. 네. 좋은 고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네. 많이 고민하고 정말 노력하고 앞으로 더 해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우 유통사업을 하고 계시는 솔로인의 변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네.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 좀 더 맛있는 고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작가TV 보고 일로 왔다는 분은 5%라도 할인해나요? 아,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조회수 한 10만이면 10만, 네. 할인 몇 퍼센트 해주실 거예요? 그 제 개인의 생각 아니라서 제 사비로 10%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